하늘건강법 건강강의 시간으로서 이번에는 탈모, 여성 탈모 특히 여성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남성도 있지만 그 원인 및 치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탈모에 대한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하실 때 탈모의 원인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했기 때문에 지금 탈모가 있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계속해서 뭔가를 많은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하는데도 현재 탈모가 예방이 되지도 않고 더 빠진다든지 더 문제가 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되게 이해를 해서 뭔가를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면은 일단은 유지는 쉽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머리가 더 두꺼워지고, 저기 양모가 되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두피가 좋아지는 과정이 쉽게 한두 달, 두세 달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과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탈모를 단순하게 이 머리에 어떤, 머리에만의 문제, 예, 머리에 두피만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두피. 내가 왜 두피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두피를 어떻게 하면 키울까를 해서 여기다가 이식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단순하게 두피의 문제로 보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 해결이 안 되고요. 단, 이렇게 두피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몸의 일부의 그 세포입니다. 예. 그래서, 피부가 문제가 있듯이 두피가 문제 있으면 몸 전체에 문제가, 장부도 문제가 있듯이 두피도 뭔가가 이렇게 몸에서 공급을 잘 못해주기 때문에, 예. 심장에서 예를 들어서 혈액 공급이 돼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심장에서 실제로. 그러면 이 공급이 안 된다든지 혈액 공급이 안 된다든지 기혈용 가슴이나 배에서부터 기가 기혈 공급이죠. 이 혈이나 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럼 머리에 영향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영향이 안 가면은 당연히 머리 쪽에 이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부실해지면서 얇아지지 않습니까? 예. 집에서 예를 들어서, 나무를 키웁니다. 본인들이. 뭔가를 키울 때 계속 키우다 보면 영양 공급이 안 되어지면은 문제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분갈이를 합니다. 이렇게. 흙을 바꿔가지고 다시 영양을 제대로 공급을 해주면은 그냥 단순하게 식물들이 잘 자라는데, 인간은 그렇다고 이렇게 분갈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원래 건강한 사람의 모습은, 두피가 좋은 사람의 모습은, 안정적으로 기혈순환이 잘 돼서, 머리 쪽으로 공급이 잘 되는데, 그러면 왜 공급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찾으시고, 머리 쪽으로 에너지 공급을 잘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또, 머리 쪽으로 공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이렇게 자꾸 뭐 공급을 해주는 부분을 생각하십니다. 전부 다. 그래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위에서 공급을 해봤자 머리가 어떤 에너지를 원하는지 머리카락이 필요한 에너지를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다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머리에서 위에서 공급을 해주는 어떤 샴푸라든지 그 두피에 관계되는 어떤 뭐 건강기능식품을 특허를 받고 뭐 이래가지고요. 지금 놓는 모든 재료들은 다 조금은 도움은 주는데, 원래 본인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가졌던 그 상황으로서 이렇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혹시 이런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지기를 받아야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지기를 받아야 되는 나무가 있는데, 그냥 땅에다 꽂아놓으면은 나무는 정말 잘 자랍니다. 근데 이 지기를 받아야 될 나무를 지금처럼 이게 안 올라오는데 이게 잘 안 올라오는데 이것을 올라오게 지기를 올라오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를 시멘트나 이런 데서 차단된 데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나무의 영양이라든지 아무리 공급을 해봤자 인간이 노력을 해서 뭐 영양도 꽂고 아무리 해봤자 그 나무가 지기를 받고 찬 나무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흙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 지기를 가진 흙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이렇게 제대로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위에서 좋은 자, 두피를
나쁘게 하지 않는, 화학적이지 않는 제품을 쓰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건 다 아실 거고, 그건 기본이지만, 너무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어떤 영향을 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해봤자,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몸속에서 올라와서,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좋은 사람, 두피가 좋은 사람들은 왜 좋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으로 영양 공급이 잘 되어서,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항상에서 죽을 때까지 머리가 굵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근본적으로 차단됐던 부분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피 쪽으로 기혈순환의 장애가 있는 부분의 원인은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두피의 원인의 장애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한 치유하는 지금 방법까지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기혈순환이 원래 안 될 때 따로 이제 뭐 동양에서는 이렇게 머리 쪽에면은 이렇게 보통 어깨나 목 뒤나 인대가 혹시 굳어가지고 있는 대부분은 두피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어깨나 특히 목 뒤가 다 굳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머리까지 잘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방향은 아래서부터 올라왔을 때 길이 다 뚫려야 되지 않습니까? 막힌 길을 일단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힌 길을 전체적으로 다 뚫고 또 어디가 막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뚫기가 힘든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제가 하늘건강 배지약 온열요법이 있습니다. 하늘건강 배지약 온열요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 머리까지의 기혈순환을 일단은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배지압을 해가지고 막힌 기혈을 배로부터 뚫어서 이 머리 끝까지의 기혈을 뚫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달이 걸릴든 두 달이 걸릴든 계속 작업을 해서 머리까지를 안정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낮게 뚫어주는 과정을 거치시면은 분명히 머리카락에 특별하게 뭔가를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머리카락이 유지가 되고 좋아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보시려면 제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검색을 하셔가지고 하늘건강 배지압 온열요법이 왜 필요한지 기혈순환을 왜 저 방법을 하면 왜 좋아지는 건지 기혈순환이 뚫리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꼭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공을 그냥 두고 이렇게 엎드리는 방식입니다. 쉽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배꼽이나 배 단전 쪽에 있잖아요. 엎드려서 그냥 가만히 지압을 하시면은 그게 실제로 머리까지 뚫려서 뭐 어깨도 다 부드러워지고 그건 당연히 이제 몸 전체가 건강해지면서 막힌 기혈, 몸 전체의 기혈을 다 뚫는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혼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방법을 일단 실천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머리카락은 오행상으로 치면요. 수에 해당됩니다. 수. 머리는요. 신장은 수에 해당되는데 두피는 그 뼈와 몸에서는 신장이 뼈도 간장하면서요. 두피도 간장합니다. 같이. 예, 머리카락은 특히 신장방광이 간장하는데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신장방광의 기운이 약해지면은 사람이 신장도 좋아지게 하고 방광도 좋아지게 하고 뼈도 관리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기운이 약해지면은 몸에서 필요 없는 거를 그에다가 기운을 주는 것을 포기할 거지 않습니까? 내 몸을 다 신장방광이라는 기운이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운이 없습니다. 그거가 이제 무슨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지 않았던 부실하게 먹었던 기운이 부족해지면은 몸이 포기해야 될 거는 머리카락이죠. 그래서 머리카락은 그 특별하게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인간들이 외행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머리카락은 없어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피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지 않게 두피로 영향을 주고 싶으면은 충분하게 몸에 신장방광 기운이 좋아져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 공급하고도 남아야만이 두피로 영향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힌 기혈을 뚫으면서 이것과 함께 기운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신장방광의 기운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방광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은 곡식이 가장 우선이고요. 곡식을 검은 콩을 예를 들어서 돈을 들이지 않으시려면 식초콩을 해서 꾸준하게 드시면요. 머리카락이 매우 기운이 몸 전체 신장방광 기운이 좋아지면서 머리카락이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촌에서 이전에 이제 농촌에서
교육